중부지방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일부 농촌 마을들은 단수 조치를 해가며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농가 100세대가 모여 사는 울산의 한 마을. 요즘 이곳 주민들은 해가 지기 전 물을 받아놓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.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계속되는 가뭄에 지하수가 모자라 야간 단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낮에 물 터졌지만 이제 그때 씻기 그 씻고 잡을 때뭔 씻침도 몰라 장가 보냈단 말이야. 물이 적어가. 그래 빨래도 마음대로 못 씻고 입어요.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농업용수 저수지에는 물보다 바위와 모래가 더 많습니다. 이달 들어 울산에 내린 비는 0.2mm. 주한을 내가 야속하다고 내가 국회에서요. 좀 갈라줘야 안 되나. 지하철도 못 댕기고 그걸 타고 타면은. 여는 매해가 비한발 없는데 뭐. 전남, 경북, 경남 등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가뭄 탓에 평년 대비 60%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전남 여수는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과 수어댐 저수율이 20에서 30%를 기록하며 한달 넘게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, 제주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.5도까지 올라 제주 기상 관측 사상 9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중부지방을 위아래로 오가며 큰 비를 퍼붓고 있는 정체전선이 12일쯤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해갈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